이 행성을 거닐었던 가장 강력한 포식자를 떠올려 봅시다. 수많은 육식 동물이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공룡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공룡의 왕이라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요. 티렉스는 공룡계의 로얄 패밀리인 티라노사우리드에 속했는데 여기에는 녀석만큼은 아니어도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볼 공룡도 여기에 속했는데요. 바로 알버타의 황제 알베르토사우루스 사르코파구스입니다. 알베르토사우루스는 1884년 6월 캐나다 알버타주 레드디어 강 인근에 위치한 호스슈 캐니언 층에서 두개골 일부가 발견되며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 표본은 전설적인 지질학자 티렐의 조사팀에 의해 복원되었지만 당시 장비의 한계상 온전히 이를 복구하진 못했습니다. 5년 뒤인 1889년 토마스 웨스턴은 정형 표본 발굴지 인근에서 두개골과 다른 신체 일부를 찾아냅니다. 이 화석들은 라일랍스 인크라스 사투스라 이름 붙었지만 이는 이미 한진드 기에게 붙은 학명인지라 1903년 녀석은 트립토사우루스 인크라스 사투스라 재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오스본은 호스슈 캐니언에서 나온 두 두개골이 트립토사우루스의 것과는 현저히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녀석에게 알베르토사우루스 사르코파구스라는 멋진 학명을 부여합니다. 한때 두 개의 표본 CMN5600과 CMN5601의 손상된 상태 때문에 의문명 처리 논란이 있었지만 고생물학자 토마스 카가 두 표본들이 적어도 한 가지의 공통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토대로 분류군이 유효하다 확정지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5년 뒤인 1910년 고생물학자 바넌 브라운이 레드디어 강 인근의 채석장에서 최소 9마리로 구성된 알베르토사우루스 무리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부 표본만 수집되었지만 대략 90년 뒤에 시작된 재발굴에서 10m가 넘는 늙은 대형 개체를 포함 생후 2년 된 새끼의 화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해당 채석장 뿐만 아니라 알버타의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화석이 발굴되며 우리에게 7천만 년 전의 동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1913년 알버타의 공룡 공원층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류의 화석이 발굴되었는데 1년 뒤 이 화석의 주인은 고르고사우루스 일브라투스라 명명됩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 데일 러셀은 화석 부족을 근거로 두 속을 같은 공룡이라 즉 고르고사우루스를 알베르토사우루스의 후행이명으로 분류합니다. 2003년이 돼서야 두 속은 고생물학자 필립 커리에 의해 자매분류군으로 분리됩니다. 무척 유사한 신체를 지닌 두 공룡이지만 약간의 해부학적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고르고사우루스는 알베르토사우루스보다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알베르토사우루스는 현대 기준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생태계에서도 가장 큰 포식자였습니다. 다 자란 성체는 길이 8에서 9m로 알로사우루스와 비슷했지만 덩치는 훨씬 커 체중은 2에서 3톤 범위에 있었습니다. 1m에 달하는 두개골에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빈 공간과 넓은 근육 부착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알베르토사우루스의 후방 치악력은 약 14,000N이었습니다. 녀석은 58개에 달하는 E형 치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위치에 따라 이빨의 기능이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이빨의 날에는 톱니가 있었으며 치아의 단면은 D 모양이었다는 점도 티렉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알베르토사우루스는 고르고사우루스와 함께 알베르토사우루스과라는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일반 티라노사우루스과와 달리 이들은 더 작은 두개골과 긴 다리, 호리호리한 체형을 지녔습니다. 긴 다리와 날씬한 체형 덕에 알베르토사우루스는 대형 육식 공룡치고 엄청나게 빠른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성체의 최대 속력 추정치는 시속 42km에 달하며 새끼 알베르토사우루스는 시속 60km로 현대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빠른 포식자였습니다. 다른 티라노사우리드와 마찬가지로 알베르토사우루스 역시 새끼 때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녀석들의 엄청나게 빠른 속력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알베르토사우루스는 재밌게도 무리 사냥의 가능성이 보고된 육식 공룡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무리의 화석이 나왔는데 고생물학자 필립 커리는 이러한 화석 증거가 홍수나 가뭄 등에 의한 집단 죽음일 수도 있지만 무리 생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어린 알베르토 사우루스는 생태계에서 가장 빠른 포식자로 그 유명한 타조 공룡만큼이나 빨랐습니다. 커리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새끼들이 먹이를 몰고 오면 성체가 사냥하는 방식을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알베르토 사우루스의 성장 곡선을 보면 티렉스와 마찬가지로 10에서 14세 사이에 S자 곡선을 그리며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늙은 개체는 10m에 달할 만큼 컸지만 가장 어린 새끼는 겨우 2m 남짓했을 정도죠. 최근에는 알베르토 사우루스 무리의 병리학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다른 공룡과 달리 5마리 중 1마리만 골절, 감염 등이 흔적을 보였다 합니다. 다친 개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 과연 무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서로 간의 싸움으로 생긴 트리코모나스 기생충 감염, 지골 골절과 비정상적 골화, 늑골의 치유, 하악골의 치유 흔적 등 다양한 병리가 보고되었습니다. 서로 간 싸움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타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알베르토 사우루스가 발견된 호스슈 캐니언 층의 하부에는 예전 서부 내륙해의 일부였던 베어포셰일 해성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온이 하강하자 엘버타의 내륙해는 서서히 면적이 줄어들었고 그곳은 큰 강의 삼각주와 범람원이 있는 풍요로운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어류, 포유류, 수장룡, 거북, 악어 등을 비롯해 엄청난 수의 하드로사우루스류, 강룡류, 타조 공룡들이 서식했습니다. 알베르토 사우루스는 이곳의 황제로 군림했으며 어린 개체들은 생태계의 중간 포식자 자리를 야무지게 차지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